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니 알파7C, 니콘 Z6, 캐논 R6를 이용해서 동일한 상황에서 인물 촬영을 하는 테스트를 수행을 했었고요. 뭘로 찍었는지 알려드리지 않은 상태로 블라인드 색감 테스트를 수행했고 그 결과 무려 455분의 구독자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3년 전 블로그 테스트 때는 172명이었는데 제 목표 인원이었던 그 두 배인 35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디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만 본 영상이 다소 자극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를 듣고 결과를 보셔야 오해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 테스트는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테스트라는 점입니다. 사실 저는 바디별로 그 자동으로 뽑아주는 JPEG의 색감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게 11번째 사진이었는데 이게 니콘, 소니, 쫌쫌권, 맨 처음 거는 이제 캐논이었죠. 이거 결과 발표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색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제조사 색감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일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제조사마다 색감이 다르다는 거를 느끼고 그때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색감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스포이드 한번 찍고 여기도 스포이드 찍고 또 불행하게도 얘네가 노출이 다 다르게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을 해주자면은 플러스 0.57, 0.5 정도 대충 이렇게 했을 때 얘네 색감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죠. 딱 봐가지고 분명히 뭐가 더 파랗고 노랗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오는 색감 차이는 글쎄 저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보정을 한다고 치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보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쪽 사진을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 이 색감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이건 캐논 R5로 촬영한 다음에 제가 보정한 사진들인데 절대 자동 JPEG은 이런 걸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본 테스트를 수행한 것은 현대인 중에서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보정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JPEG 색감이 의미가 있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다만 JPEG 색감이라는 것은 바디에서 세팅 조금만 바꿔도 확확 바뀌니까 너무 제 테스트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말아주세요. 두 번째로 노출을 통일하지 않고 조리개 우선 모드로 진행한 이유인데 만약에 조리개 셔터 감도를 통일했다면 캐논이 거의 확정적으로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노출 값을 통일하고 촬영하면요 캐논이 어둡게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어 똑같이 조리개 2.8 80분의 1초 ISO 400으로 촬영한 세 장의 사진들인데요. 보시면은 캐논이 살짝 더 어둡습니다. 로우파일 상태에서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좀 더 상황이 명확해 보이는데 요게 캐논이고요. 요게 소니, 요게 니콘이에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히스토그램을 보세요. 여기에 어디서 끝나는지. 지금 니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고 소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는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색상의 차이는 있고 전반적으로 니콘이 좀 채도가 더 높게 약간 더 노랗고 좀 더 그린으로 촬영이 되는데 어쨌든 이 히스토그램이 시작하는 시작점 단계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캐논만 보면은 캐논은 살짝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차이 같아도요 만약에 이 세 개의 사진을 제가 색온도를 통일한다면은 여기다가 통일하고 얘도 통일을 하고 얘도 통일을 한다고 치면은 얘를 보는 순간 확실하게 어두워져요. 이게 인물 사진을 어둡다 보면 탁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칙칙하고 탁해 보여요. 같은 노출로 촬영하면. 자, 그런데 이러면은 블라인드 테스트가 의미가 없고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난번 블로그 때 했던 것처럼 촬영한 JPEG을 커브를 만져서 밝기를 비슷하게 보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한 가지인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놓고 내내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과연 이게 논리적일까? 사실은 지난번에는 밝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촬영을 하고 그 컴퓨터에 복사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복사한 다음에 보니까 캐논이 밝고 라이카가 어둡더라고요. 소니랑 니콘은 비슷하고요. 그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촬영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캐논은 어둡게 보정하고 라이카는 밝게 보정해서 네 가지 카메라 테스트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데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보정한 거지 바디에서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 해서 이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조리개 우선 모드로 설정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덕분에 캐논이 더 어둡게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진도 존재하고요. 소니가 더 어둡게 촬영된 사진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것도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저로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봐요. 약간 캐논 편을 들어준 셈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땠는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의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소니, 니콘, 캐논이었고요. 소니가 252표로 가장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캐논이 노출이 어둡게 나오면서 가장 표를 못 받았고요. 니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린이 끼면서 역시나 득표율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캐논, 소니, 니콘이었고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소니가 굉장히 많은 득표율로 1위를 했습니다. 역시나 캐논은 조금 어둡게 나왔고 니콘은 캐논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반면에 소니가 조금 더 옐로우가 돌면서 인물사진으로서 좋은 득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소니, 캐논, 니콘 순서였고요.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맨 마지막 사진이었던 니콘이 255표로 과반을 넘기면서 1위를 했네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둡고 게다가 약간 청색기가 끼면서 굉장히 득표율이 떨어진 것 같고요. 니콘도 사실 조금 청색기가 도는데 왜 1위를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니콘, 캐논, 소니였고요. 니콘이 204표로 과반은 안 됐지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니콘의 피부 발색이 조금 보라색이 돌면서 1위를 했던 것 같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린이 더 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득표율이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순서대로 소니, 캐논, 니콘이었고요. 결과는 니콘이 355표로 1위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캐논이 조금 어둡게 나오면서 약간 득표율이 저조했고요. 소니랑 니콘의 싸움이었는데 니콘이 화사하게 나오면서 1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살짝 그린기가 껴있긴 한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여섯 번째는 순서대로 캐논, 니콘, 소니였고요. 이 경우에는 니콘이 가운데 사진이 337표로 74.1% 아주 정말 높은 득표를 했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15표밖에 못 받아서 3.3%로 진짜 저조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캐논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린이 살짝 꼈던 게 이 정도로 득표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건지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순서대로 소니, 캐논, 니콘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니콘 마지막 사진이 46.4%로 1위를 했습니다. 소니는 역시나 그린이 끼면서 게다가 노출도 살짝 어둡게 나왔어요. 그래서 12.5% 정도 득표를 했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니콘이랑 정말 비등비등했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더 그린이 껴있는 니콘이 1위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마젠타가 껴있는 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린이 낀 사진도 1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은 정말 색감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사진은 순서대로 니콘, 소니, 캐논이었고요. 니콘이 340표, 74.7%로 높은 득표율로 1위를 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그린기가 돈 것도 돈 거지만은 노출값이 어둡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저조하게 13표밖에 얻지 못했네요. 아홉 번째 사진은 순서대로 캐논, 소니, 니콘이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니콘이 62.9%라는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1위를 했습니다. 니콘의 피부색을 보면은 약간 그 주황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색감 테스트 했을 때 느꼈던 그 똑같은 색감이 역시나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색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열 번째 사진은 순서대로 소니, 니콘, 캐논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마지막 캐논이 54.9%로 과반을 넘기면서 1위를 했습니다. 니콘이 이번 사진은 조금 어둡게 나오고 약간 파란기가, 그러니까 블루가 끼면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고 캐논 사진이 직전 사진에서 니콘이 보여줬던 주황색을 표현해내면서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표지로 쓰였던 11번째 사진은 순서대로 캐논, 니콘, 소니였고요. 가운데 니콘이 압도적으로 76.7% 349표를 받아서 1위를 했네요. 누차 말하지만은 그 주황색이 굉장히 그 강렬한 것 같고요. 노출도 니콘이 가장 밝게 나오고 소니가 가장 어둡게 나왔어요. 색감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루미넌스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12번째 사진은 소니, 캐논, 니콘 순서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니콘이 78.2표로 1등을 했습니다. 소니랑 캐논 같은 경우는 비등비등하게 나왔고 이 경우에는 둘이 밝기는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색감 차이가 있었고 하지만 니콘이 살짝 밝으면서도 저 피부에서 주황빛을 잡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13번째 사진은 순서대로 소니, 니콘, 캐논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소니가 화면을 기가 막히게 잡으면서 260표 57.1%로 1위를 했습니다.
니콘이랑 캐논은 서로 비등비등하게 투표가 되었는데 니콘이 주황색을 잡아내긴 했지만 이 경우에는 좀 지나쳤어요. 캐논은 조금 어둡게 나온 것 같고요. 파벨이 둘 다 많이 틀어지면서 파벨을 기가 막히게 잡아냈던 소니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14번째 사진은 순서대로 니콘, 소니, 캐논이었고요. 좀 전에 사진에서는 굉장히 칼같은 화벨을 잡아냈던 소니가 여기서는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린이 돼서 꼴찌를 했고요. 캐논이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표를 잡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계속 1위를 하게 만들었던 주황빛을 여기서도 니콘이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그린이 좀 껴있다고 생각이 드는 캐논 사진이 1위를 한 걸 봐서는 반드시 주황빛을 잡는다고 1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좀 재밌네요, 이런 거는. 15번째 사진은 캐논, 소니, 니콘 순서대로였고요. 이 경우에는 가운데 소니가 251표로 과반을 넘으면서 1위를 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조금 어둡게 나오면서 득표율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니콘은 주황색 잡아냈지만은 이 경우에는 조금 과했어요. 과해가지고 화벨이 그나마 무난했던 소니가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째는 니콘, 캐논, 소니 순이었고요. 역시나 캐논이 어둡게 나오면서 꼴찌했죠. 어둡게 나오면 도저히 1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니콘이 가장 밝게 나오면서 302표, 66.4%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보시면은 피부는 주황빛이 돌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린 끼긴 했거든요. 그렇죠. 냉장고 색깔 보면 그린 많이 꼈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밝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17번째 사진은 캐논, 니콘, 소니 순서였고요. 니콘이 아주 살짝 과반을 넘기면서 228표로 1위를 했는데 캐논이랑 별반 다르진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소니는 살짝 어둡게 나오고 캐논이랑 니콘 밝기는 유사한데 니콘이 더 뭐랄까 마젠타 쪽으로 가고 캐논이 그린으로 가면서 결국 니콘이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니콘이 좀 지나치게 주황빛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린보다는 이게 낫나 봐요. 재밌네요. 자, 다음은 18번째는 니콘, 소니, 캐논 순이었고요. 역시나 니콘이 1위를 했어요. 71.1%로 사실 색감 자체는 직전 사진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비슷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밝기가 니콘이 조금 더 밝게 촬영이 되면서 이번에는 캐논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그린이 많이 낀 소니는 조금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19번째 사진은 소니, 니콘, 캐논 순이었고요. 이 경우에는 밝게 나온 소니가 245표, 53.8%로 과반을 넘기면서 1위를 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어둡게 나오면서 꼴찌를 했고요. 니콘이 주황빛을 잡아냈지만 이 경우엔 좀 너무 지나쳤어요. 이쯤 되니까 측광도 참 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니콘이 좀 일정한 것 같고요. 소니랑 캐논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소니, 니콘, 캐논 순서인데 말하기가 무섭게 니콘이 제일 어둡게 나오네요. 소니가 밝게 나오고 색감도 화별도 무난하게 잡아내면서 360표, 79.1%, 80%에 육박하는 득표를 하면서 1등을 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약간 그린이 끼면서 더 점수가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결과를 한 번에 보자면은 니콘이 12번 1위를 했고요. 소니가 6번 1위를 했습니다. 캐논은 2번으로 가장 저조했네요. 지난번 테스트의 경우에는 좀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니콘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결과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좀 의아하긴 하지만은 주황빛이 도는 인물색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인물 색감에서 중요하다고 다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니콘이 60%를 먹었고 소니가 30%, 캐논은 10%를 먹은 셈인데 근데 그렇게 한번 보면 약간 무리가 있는 게요. 전체 득표수를 보면은 니콘이 4,547표로 49.97%, 거의 50%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소니 같은 경우에는 2,599표로 28.56%, 캐논은 1,954표로 21.47%입니다. 전체 표수가 9,100번인데 그 중에서 니콘이 절반 정도 차지했고요. 소니가 28.56, 캐논이 21.47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몇 개를 이겼냐 보다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33%가 여기서 이제 기본값이잖아요. 33%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고 얼마나 더 빠졌냐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것도 더 논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좀 덜 자극적으로 보이죠. 몇 개의 사진에서 1위를 했냐 보다는 전체 득표수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표준 편차를 보자면은 역시나 모양 자체는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앞쪽에서 한 1.5부터 3.5 사이에 몰려있고 중간에 2.5씩 좀 꺼지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한 2.0에서
3.0 사이가 가장 이제 분포도가 높은 상태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골고루 골랐으면은 0.04 정도인데 그거는 한 열몇 분 정도 계셨고 대체로는 한 뭐 2부터 3 사이에 모여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표준 편차가 2.8이다 그러면은 뭐 캐논 3개, 소니 7개, 니콘 10개 이 정도 고른 상태이고요. 또 표준 편차가 2.45, 그러니까 2.5다고 하면은 캐논 4개, 소니 6개, 니콘 10개 대충 요 정도 레인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0.94 이분 같은 경우에는 캐논 6개, 소니 6개, 니콘 8개니까 그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게 나왔잖아요. 골고루 고르신 거죠.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골고루 고른 거고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한 브랜드에 몰빵하신 건데 가장 몰빵하신 분은 252번 참가자분이신데 이분은 캐논은 하나도 안 골랐고요. 소니는 겨우 3개, 니콘은 17개 골랐습니다. 이 정도 고르면은 최고 표준 편차인 7.4가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20개까지 고르면은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9.4까지 가능한데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거기까지 도달하신 분은 없고 252번 참가자 분께서 7.4를 달성하시면서 가장 니콘 쪽에 몰빵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가장 몰빵하신 분이 니콘이 19개 다 고르신 분이었는데 이번에도 가장 많이 한쪽에 몰리신 분은 니콘 17개 고르신 분이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그 밑에 이제 일반적인 분은 이런 분들인데 캐논 10개, 뭐 소니 5개, 니콘 5개 이 정도 고르면은 한 브랜드에 뭐 두 배수 고르고 나머지는 뭐 그 절반 절반 정도 하면은 2.3 정도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블로그 때와는 달리 골고루 퍼지지 않고 니콘에 좀 몰표가 나오긴 해서 아 이거 괜히 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사실 이거는 455분의 구독자분이 참여해 주신 것이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번에도 그냥 각사가 비슷하게 나와서 무난하게 끝나기를 희망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면 또 일부 팬분들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게 뭐라고 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요. 이게 제조사 색감을 대표해서 테스트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테스트 방법도 객관적이지 않고요. 특정한 테스트 방법이 객관적일 수는 사실 없다고 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수행해 봤을 때 제대로 제조사 색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보고 저런 방법으로 해보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번 다른 상황에서 수행했을 때 그게 판단이 조금 가능하지 저 혼자 진행한 테스트로는 무리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가지고 진행하면 참 좋겠지만 본 영상 만드는데 제작 비용이 거의 5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얻은 수익은 현재까지 한 8달러 수준으로 한국 돈으로 만원이에요. 50만원 써가지고 만원 벌었거든요. 이런 제가 불쌍하면 뭐 후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플랜 많이 가입해주세요. 테스트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무엇보다 코로나 덕분에 그 질병 덕분에 야외 촬영이 너무 어려워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원래 계획은 스튜디오에서 조금만 촬영하고 야외 촬영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이동 거리랑 촬영 시간 생각하면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야간에도 밖에서 촬영한 사진 더 넣고 싶었는데 막상 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려니 그게 참 걸리더라고요. 민폐잖아요 그게. 그리고 사진 퀄리티가 현장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보시는 분들에게 그것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사실 집중해서 카메라 하나 잡고 모델분하고 좋은 포즈 찾아서 집중해서 촬영해도 어려울 판에 카메라 3개를 세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외에서 촬영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위생이랑 방역까지 신경 쓰려니 포기하고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촬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밝기가 제 생각보다 결과물이 어둡게 나왔는데 제가 워낙 보정관용도 테스트를 하면서 어둡게 촬영하는 게 좋다고 몸에 인이 백인 상태라서 최대한 밝게 촬영하려고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자꾸 어둡게 촬영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카메라한테 맡기면요 밝기가 인물 촬영하기에는 좀 어두워서 밝기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 모니터로 볼 때랑 집에 와서 아이맥으로 볼 때랑 밝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좀 좌절하기도 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거든요. 로우파일로 보정을 하니까 JPEG으로만 끝내려면은 현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밝게 촬영해야 한다는 거를 또 느꼈습니다. 0.7 스탑 오버로 올리는 걸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한 스텝 이상 올려야 하나 봐요. 아무튼 더 좋은 결과물을 드리지 못해 모델분께도 죄송하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죄송하네요. 그의 본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제조사의 색감이라는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충분히 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장비 빌려주신 분들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